네,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 이번 신형이죠. 프리미어 유리막 코팅 시공인데요. 이미 뭐 이 차는 지금 어제 입고가 돼가지고 오늘 PPF 생활복 5종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이제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PPF 시공이 끝나고 지금 전처리 공정까지 마치고 지금 탈지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디프코리아 듀라일 제품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두껍게 발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듀라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리막 코팅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피막감도 좋고 광도도 좋고 그 다음에 내구성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셀프 힐링 기능이 있어요. 스크래치 복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따뜻한 여름에 따뜻한 물로 세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냥 지우기 힘든 광택을 하기도 애매모호한 이런 기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히팅건이나 헤어 드라이기 따뜻한 물로 해주면은 스크래치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 디프코리아 듀라일 유리막 코팅인데 듀라일 유리막 코팅제는 지금 잠시만요. 이거 평화문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셀프 힐링이 별 5개, 비딩 한마디로 발수죠. 발수 그 비딩 각도가 별 5개. 그 다음에 듀라블 내구성이 5개입니다. 현재 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유리막 코팅, 물론 뭐 제가 디프코리아 하기 전에 타 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다른 매장을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뭐 써본 유리막 코팅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뭐 물론 저희 본점에는 유리막 코팅제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고 타 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 삼아서 이제 뭐 사용도 해보고 구입도 해보고 했는데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뭐 타 제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써본 결과 저희 디프코리아에서는 듀라일만큼 내구성 좋은 거를 못 느끼겠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프코리아 유리막 특히 듀라일 더블코팅 같은 경우는 습식 도포에 습식 버핑 그리고 건식 버핑까지 총 3번의 그 시공이 이제 공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습식 도포에 습식 버핑 중이에요. 습식 버핑 지금 잔사가 조금씩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잔사가 있습니다. 탑을 접어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물자국 그 습식이기 때문에 물자국을 없애면 이렇게 광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잔사를 없애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디프코리아 듀라일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시공 후에 물론 어떤 유리막 코팅도 SI 계열 뭐 실리카 아니면은 폴리실라잔 이런 계열이기 때문에 발라놓으면 광도는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지만 광도의 농도를 보는 거예요. 농도를 광도가 뭐 100%인지 90%인지 80%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고 일단은 시공을 해놓으면 스크래치가 잘 나지도 않지만 스크래치가 났다 해도 스크래치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인정받고 있는 유리막 코팅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디프코리아 제품 중에 듀라일 뿐만 아니고 뭐 퓨어힐도 있고 뭐 광도가 이거보다 더 사실 퓨어힐이 더 좋아요. 더 유리같이 나오는데 내구성 때문에 듀라일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퓨어힐 같은 경우는 깨끗한 도장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제품 또한 셀프 힐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크래치 방어에 정말 우수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반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반샷 지금 보시면 유리막 코팅이 되고 지금 이쪽은 버핑을 마지막 버핑을 하고 있고 이쪽은 1차 베이스를 바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요. 그러면 광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말 아트죠. 아트. 그래서 시공 후에 차주님들이 출고 때 입이 쩍 벌어지세요. 진짜 아 이게 진짜 내 차 맞냐고. 왜냐면 그 신차 도장이
광도가 100%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신차 때 막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신차 도장은 그 클리어층의 광도, 그러니까 자동차 광도의 한 8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세미 광택 정도 아니면은 뭐 피니쉬 광택 정도 해주신 다음에 유리막 코팅을 하면은 110%까지 올라가는 게 유리막 코팅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프코리아는 지금 폴리실라장 계열보다는 SiO2 그러니까 규소 SI 계열을 많이 쓰는데 지금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사실 뭐 이거를 소비자분들이 SI인지 폴리실라장인지 뭐 실리카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경도나 이제 시공성을 보면 알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은 폴리실라장 계열은 자 보세요. 도포를 하면은 요렇게 그냥 요렇게 안 나와요. 무지개 빛을 많이 떼요. 그게 폴리실라장 계열. 그리고 SI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물엿 발라놓은 것처럼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도 또한 폴리실라잔보다 SI가 훨씬 더 우수해요. 그리고 폴리실라잔이든 SI든 무조건 유리막 코팅 후에 열처리를 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빠른 경화가 정답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막 코팅 시 열처리는 필수다. 이게 오늘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K7 프리미어 차량이 요새 디프코리아에 많이 들어와요. 항상 뭐 하루면은 뭐 수십 통씩 전화가 오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작업한 헤드라이트 PPF 헤드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 뿔 때문에 작업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돌 맞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도어컵 좀 보세요. 도어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시공이 된 상태. 그리고 트렁크 리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본네트 시공 후에 지금 어디야? 저기 휀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휀다까지만 어떻게 영상 그 작업이 되는지 지금 자 보세요.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그냥 아 왁스 바르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업체에서도 그런 샵들이 좀 있어요. 유리막 코팅을 한다 하고 왁스를 바르거나 아니면 발수제를 발라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샵들은 정상적으로 시공을 깔끔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샵들 중에도 뭐 정상적으로 유리막 코팅 뭐 열처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샵들은 정당한 가격을 받고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습식 도포에 습식 버핑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습식 버핑을 하고 있는 거 물 젖은 타올이에요. 지금 그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SI 계열의 유리막 코팅은 사실 그 습식으로 도포를 하고 습식으로 버핑을 하게 되면은 경화 시간이 빨라요. 빠른 경화 타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습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습식인 제품일 때 습식으로 해야 되며 그리고 열처리를 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경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프코리아는 지금 습식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듀라일은 습식 제품이고 퓨어일 디프코리아 제품 퓨어일은 건식 도포의 버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 디프코리아가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수원부터 수원 용인 뭐 평택 본사 평택 한성 본사죠. 그리고 천안점 천안 프로샵 그리고 군산점 전주점 그 다음에 부산점 그렇게 있지만 현재 지금 대구점하고 강원도 원주점이 지금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조만간 뭐 창원점하고 개전점이 생길 예정이에요.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디프코리아 업체 사장님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디프코리아 본점에서 회의도 하고 항상 간담회를 나누는데 항상 보면 타 제품을 사용할 때와 지금 디프코리아 제품을 사용하면서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뭐 차이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디프코리아 제품을 시공했을 때 그전 제품 시공했을 때와 디프코리아 제품을 시공했을 때 만족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소비자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코리아는 항상 고퀄리티 작업에 최상의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펌퍼 시공 중인데 그러면 얼른 작업을 마치고 지금 뒷부분도 해왔기 때문에 앞펌퍼만 작업을 하면 바로 열처리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쪽에 좀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잠깐만 보세요. 저쪽이 열처리 저쪽 끝에 칸이 열처리실이에요. 저쪽 끝에 칸이 열처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열처리가 빨리 끝나고 도포 시공이 빨리 끝나면 열처리 타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막 코팅 지금 시공이 끝나고 지금 열처리실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열처리 온도를 보시면 열처리 지금 요거 근적외선 램프 요거 보시면은 이게 개당 400도 정도 나와요. 400도 개당 꾸준하게 품어냅니다. 400도를 지금 열처리 킨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땀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잘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일단은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열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빠른 경화예요. 빠른 경화. 물론 이제 자연경화 타입 뭐 물론 저희 제품도 자연경화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경화가 완벽하게 되려면 최소 요즘 날씨 여름 날씨에 4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차주님이 그 올류K7 요거 그 프리미어 차주님께서 1박 2일로 지금 시공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PPF 생활복 5종하고 유리막 코팅, 더블 코팅 이렇게 맡기셨는데 요거를 7일 동안 갖고 있는다면 물론 저희 또한 디프코리아 매장 또한 7일 동안 이 차 때문에 다른 작업도 못할 뿐더러 차주님도 7일 동안 8일 동안은 차를 운행을 못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유 차량이 있다고 하면 뭐 타고 다니실 수 있겠지만은 여유 차량이 없고 차를 그 판매한 상태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하셨다면 보통 뭐 늦으면은 10일, 15일까지도 걸리지만 약 7일 정도라고 잡아 예상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경화 타입의 그 열경화, 강제경화죠. 열경화를 해주는 게 지금 정답인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자연경화와 열경화, 강제경화죠. 자연경화와 강제경화의 차이점은 강제경화가 훨씬 더 피막이 단단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고 물론 자연경화를 15일, 20일 진짜 비 안 맞고 물 안 맞고 오염물 없이 먼지 없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보통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후에 출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하주차장에다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차 안 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눈이 폭 설이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 저하.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완전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염물이 생기거나 이염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업체들이 시공 후에 일주일 동안 비 맞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유리막 코팅을 뭐 하라냐 이거죠. 이렇게 차라리 완벽한 시설에서 완벽한 강제 경화를 하면서 출고를 해줘야 저희는 사실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매장은 전부 다 이렇게 열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뜨거워요. 제가 지금 열처리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약한 55도, 60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장 온도가 약 65도에서 70도 정도,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데, 보통 여름 날씨는 30분만 하셔도 충분히 없어요. 충분합니다. 말이 계속 헛나와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현재 만약에 밖에 폭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열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한두 시간만 그 차량 온도가 내려가면 바로 운행이 가능해요. 이래서 강제 경화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국에 강제 경화, 열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은 요새는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의 열 처리, 전구 담아, 빨간 전구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열 처리 잘 안 됩니다. 도장 온도 여름에는 잘 될지언정 여름 지나면 잘 안 돼요. 전구, 일반 전구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달아놔도 힘들어요. 이렇게 근적외선 열 램프를 달아야 정확하게 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열 처리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열 처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뭐 천장에 전구 담아, 빨간색 전구, 그 셀로판지 이렇게 붙여놓은 전구 같은 거 있죠. 요런 걸로 잠깐 켜주고 끄더라. 사진만 찍고 끄더라. 아니면 저희처럼 디프코리아처럼 이렇게 근적외선 램프, 열이 엄청나게 발산이 되는 램프로 시공은 하되 열 처리는 해주되 잠깐 사진만 찍고 끄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큰 차에 램프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로 뭐 열 처리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다음 그 동영상 찍을 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서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유리막 코팅의 장단점,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의 열 처리의 그 이해,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너무 더워서 땀이 지금 막 계속 나고 있는데, 열 처리가 끝나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지금 더 하고 열 처리가 끝나면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자연 경화를 시킬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탑코트, 그러니까 두 번째 탑코트죠. 베이스코트를 발랐으니까 탑코트 시공 후에 다시 한번 퀄리티 밖으로 차량을 빼서 진짜 오리지널 광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뭐 내일 다시 한번 촬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유리막 코팅 듀라일 K7 프리미어 듀라일 더블 코팅 시공이었습니다. 네, 디프코리아 K7 프리미어 유리막 코팅이 끝났고요. 지금 출고 대기입니다. 출고 대기. 지금 차가 나오는 모습을 이제 한번 찍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디프코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가 나오면 초극강의 광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출고. 자, K7, 기존의 K7과 디프코리아에 들어와서 출고되는 K7. 광빨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광빨이.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광빨. 이래서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을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요런 데에 있어요, 요런 데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작살이라고 해야 되나? 개작살? 개간지? 자, 보시면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한번 싹 전체를 한번 둘러볼게요. 이 정도. 자, 완전 거울이 돼버렸죠? 지금 이제 출고 되기 전에 저렇게 타이어 왁스를 빤딱빤딱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데, 기존에 미리
작업을 하지는 않고 출고 직전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차주님이 이제 이걸 보고 기뻐하실 그 표정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히 엄청 기뻐하실 건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유리막 코팅이 지금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리막 코팅이 광은 다 납니다. 네, 요 정도 극강의 이 광빨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죠.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그 디프코리아 듀라일 더블 코팅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어떻게 뭐 표현을 못하겠네요. 표현을 지금 요 차와 지금 보이시죠? 요 차와 저기 옆에 있는 차량의 광빨을 비교를 해드리면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한번 가볼게요. 이 차와 자 보세요. 이 광빨이 어느 정도 저게 좋냐면 이 차와 이 차 자 보이시죠? 이것도 사실 뭐 저희 거 유리막 코팅을 해놓은 차인데 세차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차의 광빨 틀리죠? 완전 틀립니다. 완전 지금 요 모하비 차량은 저희 그 디프코리아 이사 차인데 요거는 지금 퓨어일로 시공을 해놓고 약 1년 정도 된 상태가 이 정도예요. 세차를 거의 할 시간이 없죠. 요거는 노말 차량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듀라일 더블 코팅입니다. 듀라일 더블 코팅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진짜 완전 어마무시한 광도를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진짜 지금 당장 모터쇼에 나가도 될 정도로 유리막 코팅은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해야 돼요. 진짜 크롬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요렇게 해줘야 오랜 시간 동안 이 최상의 광빨을 항상 간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 또한 좋습니다. 그러면 K7 프리미어 유리막 코팅 듀라일 더블 코트 디프코리아에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디프코리아 전국 대표 번호는 1688-2526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각 지역 지점들로 연결이 되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또 경사는 아닌데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전점하고 청주점이 곧 오픈을 해요. 대전점하고 청주점도 교육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육 받고 바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디프코리아가 1년에 보통 한 5개에서 6개 지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제품 사용과 그 다음에 고퀄리티 시공 교육 요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항상 지키겠습니다. 디프코리아 TV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K7 프리미어 더블 유리막 코팅 듀라일 시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